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예, 선생님 이름은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중국 생활 한국어 공부해요. 자, 저번 시간까지 초급 생활 한국어 공부했습니다. 예, 한국어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믿다가 뭐예요? 베트남어로 뭐예요? 예, 띵 그러잖아요. 예, 꽃띵. 예, 깍개물 합잠찌.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믿어요. 예, 오늘부터는 중국 생활 한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예, 일과 공부예요. 자, 일과 공부예요. 책에 보면 여기 17페이지죠? 예, 모이바이. 예, 17페이지 보면 예,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대화를 먼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밥알을 해주셔서 제가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마이클 씨.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참, 2급반 친구들은 모두 3급반으로 올라갔나요? 앙리 씨만 빼고 모두 진급했어요. 앙리 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까? 이름들이, 자, 오늘 이름들이 다 베트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초급 때 배운 사람들은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래간만이에요, 마이클 씨.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참, 2급반 친구들은 모두 3급반으로 올라갔나요? 앙리 씨만 빼고 모두 진급했어요. 앙리 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들었습니까? 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 읽을 수 있어요. 꽃대답도, 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따라 읽는 거안할 거예요. 자, 보세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방학이 뭐예요? 방학이, 예, 응이해. 베트남은 방학이 여름 방학만 있습니다. 그죠? 여름 방학만 있습니다. 겨울 방학, 응이해, 응이동. 없어요. 예, 겨울방학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겨울방학 있어요. 예, 겨울방학 있어요. 한국은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짧고 길어요. 보통 한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방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한당, 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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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어, 쿠앙, 라이탕, 응이동. 겨울방학이에요. 좋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이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끝나다 뭐예요? 예, 끝나다 반대말 뭐예요? 예,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자, 따라하세요. 시작하다. 예, 시작하다. 끝나다. 예, 자, 빨리 끝나다.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예, 이거 우리 문형 배웠습니다. 그치?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자, 보세요. 봐봐라. 아마 이름이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그죠? 바바라, 마이클, 여기 나오는 앙리. 예. 아마,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유럽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바바라, 마이클, 뭐 이런 사람은 미국 사람? 앙리는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자, 러울 남조, 콩갑병에.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이에요. 그러죠? 자, 따라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마이클 씨,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방학 동안, 이거 동안은 뭐예요? 예,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방학 동안 잘 지냈어요? 예, 뭐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여행 가다, 디줄릿. 예,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여기서 좀은 이 의미야, 콤꺼.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이 의미야, 나중이야. 똑같아요. 그죠?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다. 그런데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방학이 너무 짧다. 자, 따라하세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뭐예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이 뜻도 있습니다. 이제 젖 할락과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짧다, 응안. 그러면 반대말은 예, 자이 길다죠. 예, 짧다. 예, 여기에서 반대말은 길다예요. 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엠이니테 짝라. 예,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예요? 둠조. 예, 그래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엠 콩베진싹? 예, 몰랐어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자, 따라하세요. 방학이 이렇게. 자, 누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예, 따라하세요. 태엽고 따라하세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자, 하고 싶은 게 많다. 하고 싶다 뭐예요? 무언람이죠? 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 점점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많았는데, 예, 콩람드업,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예, 방학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예, 못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참. 참은 뭐예요? 콤코 이 의미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2급반 친구들은 모두 3급반으로 올라갔나요? 올라갔나요? 이 나요는 뭐예요? 예, 탐태, 친한 친구 사이에 할수 있어요. 올라갔나요?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이 의미와 종이랑 똑같아요. 근데 올라갔습니까? 릭스 헌. 예, 가장 이렇게 겸손한 표현이고요. 올라갔나요? 하면 탄티헌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3급반으로 올라갔나요? 올라가다 진급하다 이거 똑같아요. 예, 보세요. 여기에서는 의미가 비슷해요. 자, 비슷해요. 모두 떡가 3급반으로 올라갔나요? 자,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껍하이 껍다 올라가는 거죠. 진급했나요? 예, 이때는 뭐예요? T 시험을 보면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죠? 시험 보죠? 그래서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요. 예, 보세요. 2급반 친구들은 모두 3급반으로 올라갔나요? 악리 씨만 빼고, 뭐뭐만 빼고, 뭐뭐만 빼고 했죠. 예, 악리 씨만 빼다. 악리 씨만 빼고 모두 진급했어요. 근데 악리 씨는 진급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악리 씨는 빼고, 악리 씨는 못하고, 예, 응어이 칵, 다른 사람들은 떡가, 모두 진급했어요. 예. 악리 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테나, 어떻게 됐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사정이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랑 똑같으냐면, 예, 일이 있다. 똑같아요. 일이 있다.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파리는 어디예요? 프랑스. 프랑스 베트남 말로 뭐라 그래요? 예, 뮉팍 맞아요? 예, 선생님, 베트남 말 이제 잊어버렸어요. 잘 못하겠어요. 뮉팍이죠? 그래서 베트남, 프랑스죠?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입니다. 그죠?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보세요. 뭐뭐 다고 해요. 중요해요. 뭐뭐 다고 해요. 뭐예요? 그 배웠죠? 예. 응의 노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한거 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콩비에친 싹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예, 응의 탕라 노이쪼 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요. 꼭 응의 노이 호치민아 타임 포 호치민 전라농 예 선생님은 호치민이 덥다고 들었어요. 꼭 콩비에친 싹 콩고 콩빌라 잘 몰라요.
예,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 쌍년 집게, 코팔레 쌍년 집게. 능력고 은혜노이, 라, 템포 구치민 설라농.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뭐 했다고 해요. 이거, 예, 중요해요. 관점화 정말 중요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한 거 보고, 들었습니까? 자, 여기 지금, 둘이 대화하는 거 보이죠?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예, 악리씨인 것 같아요. 악리씨가 파리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비행기 타고 파리로 간것 같아요. 예, 파리로 간것 같아요. 예, 자, 이해했습니까? 자,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자, 꼬호이.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짤러이 대답해 보세요. 자, 마이클은 방학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 마이클은 방학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 대답했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마이크 씨는 방학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죠? 네. 마이크 씨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자, 바바라는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까?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다 못했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는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까?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 못했습니다. 예, 다 못했어요. 그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 못했어요.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2급반 친구들은 모두 3급반으로 진급했습니까? 악리 씨만 빼고 모두 진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2급반 친구들은 3급반으로 모두 진급했습니까? 악리 씨만 빼고 모두 진급했습니다. 악리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진급하지 못했어요. 예, 진급하지 못했어요. 자, 이해했습니까? 예, 자, 이해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자, 오늘의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단어 보세요. 자,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 했을 때 보세요. 뭐뭐은 줄 몰랐다. 어머, 이걸 또, 문자가 났네. 몰랐다입니다. 그죠? 몰랐다. 뭐뭐 할줄 몰랐다. 뭐뭐 할줄 몰랐다. 이런 거예요. 자, 예문 보세요. 호치민 시가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여기 해가 막 났네. 호치민 시는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덥다. 뭐예요? 덥다는? 반대말은 춥다죠. 춥다. 예, 한국은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2004년 겨울은 추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자, 2004년 겨울은 뭐예요? 예, 무어동이죠. 2004년 겨울이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너무 더워요. 두 번째 보세요. 호아 씨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생겼을 줄 몰랐어요. 잘생기다는 뭐예요? 됐잘. 잘생겼을 줄 몰랐어요. 호아 씨 남자친구는 뭐예요? 예, 반대말은 여자친구죠? 예,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여자친구는 뭐예요? 됐, 예쁘다습니다. 쌩가이, 헬라 됐가이. 예,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참, 이 참은 뭐예요? 예, 뜻이 없어요. 예, 대화에서는 뜻이 없어요. 보세요. 자, 흐엉이.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어제 무엇을 했어요? 자, 홈과 알람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예, 콤년 덴토아. 전화를 안 받아서요. 승우가 수업이 있어서요. 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참, 어제 저녁에 저도 전화를 했어요. 자, 어제 저녁에. 참, 이건 뭐예요? 뜻이 없어요. 아, 참, 이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하고 생각났을 때. 예, 생각났을 때. 자, 이렇게 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어제 저녁에 저도 전화를 했어요. 예, 그 생각났을 때, 내가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아, 참! 이렇게 할 때, 참, 전화를 했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수업이 있어서요. 네, 수업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 참! 할 때는 뭐예요? 참! 이제 생각났어요. 참! 참! 어제 저녁에 저도 전화를 했어요. 예, 참! 어제 저녁에 저도 전화를 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빼다. 뭐뭇을 빼다 보세요. 고추장을 빼고 주세요. 고추장 빼고 주세요. 예, 고추장은, 안 좋아해요. 고추장 빼고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매운 것을 잘못 먹으니까요. 예, 잘못 먹으니까, 고추장 빼고 주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매운 거잘 먹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매운 거, 예, 선생님 생각에는, 김치 같은 거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고추장 빼고 주세요. 고추장 없이 주세요. 예, 비슷한 말이에요. 고추장 없이 주세요. 고추장 빼고 주세요. 선생님은, 베트남 음식 중에, 쌈탕, 예, 그거 선생님은 못 먹어요. 그래서, 예, 그거, 쌈탕 없이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뭐뭐 빼고 주세요. 예, 뭐뭐 없이 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다음 단어 보세요. 자, 보세요. 진급하다, 올라가다. 비슷한 말이에요. 진급하다, 올라가다. 2급에서 3급으로 진급했어요. 예, 2급에서 3급으로 진급했어요. 진급하다는 꺼파이라 꺼빠 이렇게 3급으로 진급하다 씁니다. 자, 올라가다는 어디에도 쓸수 있어요. 예, 산에 올라가다. 산에 올라가다. 예, 산에 올라가다. 산은 뭐예요? 예, 누이죠. 산에 올라가다. 산에 올라가다 할 때도 예, 올라가다 쓸수 있어요. 올라가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다 쓰죠? 예, 그래서 진급하다, 올라가다 비슷한데, 올라가다는 더 넓은 범위예요. 뜻이. 그래서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어요 해도, 예, 맞아요. 그리고 2급에서 3급으로 진급했어요 해도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사정 1. 예, 사정 1 아까 뭐였어요? 앙리 씨가 사정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앙리 씨가 일이 있어서 파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귀국했어요. 예. 자, 여기 지금 이거 뭐예요? 비행기네. 그죠? 비행기. 그래서 집에 일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먼저, 귀국했어요. 자, 귀국하다 반대말 뭐예요? 선생님, 귀국하다 반대말이 뭐예요? 출국하다. 아, 예, 들었습니까? 예, 귀국하다, 예, 출국하다, 예, 반대말이죠? 귀국하다 반대말은 또뭐 있어요? 예, 귀국하다 반대말? 예, 입국하다 있죠, 입국하다. 귀국하다는 얘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예요. 그죠? 배누역입니다. 그리고, 입국하다는 얘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나라를 빠져나가다요. 출국하다. 예, 나라를 빠져나가다. 그래서 귀국하다, 입국하다 쓸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귀국하다. 입국하다. 따라하세요. 귀국하다. 예, 입국하다. 예, 귀국하다는 배누어기죠. 예, 입국하다는 쌍한국어 칼라 이렇게 할 때는 한국에 왔어요. 할 때는 입국하다 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편리하다 우리 배웠어요. 예, 공부했어요. 자, 편리하다 띠엔이죠. 자, 출퇴근하기에는 지하철이 편리하다. 출퇴근하다, 출근하다, 퇴근하다죠. 출근하다는 예, 퇴근하다는 예, 근데 보통 베트남은 몇 시에 출근해요? 7시? 맞죠. 예,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해요? 본저 할라 남저. 예. 5시 정도에 예, 퇴근해요. 한국은 보통 9시에 출근해요. 9시. 그리고 퇴근은 6시. 예, 6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드렁아, 딱드렁. 차가 많아요. 복잡해요. 예. 출퇴근하기에는 그래서 지하철이 편리해요. 지하철이 편리해요. 예. 지하철은 막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하철이 편리해요. 뭐뭐가 편리하다. 예. 우리 공부했는데, 편리해요. 또뭐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많아서 핸드폰이 예, 연락하기에는 편리해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하기에 편리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연락하기 힘들어요. 연락하기 힘들어요. 핸드폰이 있으면 예, 연락하는 데 편리해요. 그죠? 여러분도 핸드폰 있어요? 요즘에는 베트남에 핸드폰 많아요. 그죠? 핸드폰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보통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할 때 편리해요. 맞습니까? 예, 전화할 때 기젠 토에 쓰레띠 편리해요. 그죠? 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자, 똑똑하다 나왔습니다.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뭐예요? 찰나 통민입니다. 효영 씨는 머리가 좋아요. 머리는 뭐예요? 더 머리가 좋다. 이 은야라 똑똑하다. 찰나 통민입니다. 통민. 자, 따라하세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예,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예, 베트남어하고 한국어하고 잘하니까 똑똑해요. 예, 똑똑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갑자기, 오늘 갑자기 비가 왔어요. 자, 갑자기는 뭐예요? 예, 응안예입니다. 응안예. 자, 따라하세요. 갑자기. 예, 오늘 갑자기 비가 왔어요. 자, 오늘 갑자기 비가 왔어요. 예, 오늘 갑자기 비가 왔어요. 예, 오늘 갑자기 비가 왔어요. 자, 이건 뭐예요? 예, 구름이네, 구름. 이거는 무어, 예, 빕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왔어요. 자, 여기 나왔네요. 귀국하다, 입국하다. 한국 선생님이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한국 선생님이 배누어가, 예, 어디로요? 예,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자, 여기 전공. 전공은 뭐예요? 예, 여러분 전공은 뭐예요? 수업이 아직 몰라요. 쯔모나. 예, 전공이 저의 전공이 한국어예요. 띵한. 예, 쯔몬고 엠라 띵한. 예, 저의 전공이 한국어예요. 예, 선생님 전공이 띵한꼬. 예, 한국어예요. 예, 전공이 한국어예요. 그 다음 보세요. 경제학, 경영학. 경제는 뭐예요? 낀때, 저, 예,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 무언학. 예,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회사를 경영하다, 회사를 운영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운영하다. 따라하세요. 경영하다. 예, 운영하다. 예,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만들기를 공부하고 싶어요. 만들기를 공부하고 싶어요? 네. 아, 왜요? 비즈 공예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많이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비즈공예라고 하시는데,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목걸이 있죠? 예, 목걸이가 다 비즈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비즈공예가 유명해요. 예, 비즈공예가 유명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만들기를 공부하고 싶으시대요. 예, 선생님은 만들기를 공부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경제학, 경영학, 유명해요. 그죠? 유명해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정문 보세요. 정문. 문은 뭐예요? 예, 문은, 예, 요런 것도 다 이렇게 문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여기 이것이 아마, 예, 학교 같아요. 학교예요. 학교의 앞에 있는 문이 정문이에요. 정문. 꽁꽁. 예, 그래서 정문이에요. 정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 정문입니다. 정문의 반대말 있을까요? 예, 있어요. 후문 있습니다. 후문. 이 후문은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문이에요. 싸워. 예, 뒤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후문이에요. 이건 쯔어가 앞에 있어요. 꽁쯔어. 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에요. 그 뒤에 있는 거 후문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정문. 정문.
따라하세요. 후문. 예, 후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문하고 후문하고 비슷한 또 방향이 있는데 보세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있습니다. 그 공부한 적 있어요. 예. 앞은 뭐예요? 쩌가. 예. 뒤는 싸우. 옆은 뱅까이. 예. 뱅이죠. 그래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 하면은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 흥아. 예. 앞으로는 뭐예요? 쩌. 예. 뒤로는 싸워. 옆으로는 예. 뱅까이. 옆으로예요. 자, 따라하세요. 앞으로. 이거 발음 이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자, 따라하세요. 앞으로. 앞으로. 예, 따라하세요. 태웠고, 따라하세요. 앞으로. 예, 뒤로. 뒤로. 예, 옆으로. 예, 옆으로.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단어 배웠는데, 단어 오늘 많이 배웠죠? 자, 앞에서부터 보세요. 예, 자, 선생님 이거 지우고. 뭐뭐 한 줄 몰랐다. 참, 빼다, 막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단어들, 예, 외워오세요. 자, 단어 외워오세요. 자, 오늘은, 예, 단어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보세요. 자, 연습하는 거 보세요. 자, 한국어 공부 재미있다.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18페이지에 있어요. 예, 이 책에, 예, 18페이지에 보세요.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연습 문제 1번인데, 예, 여기 19페이지에 있는데, 뭘진 19페이지 보세요. 자, 한국어 공부 재미있다.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지요? 예, 이거 뭐예요? 호, 질문하는 거죠? 띵한 꼭라서 타이, 브이, 예, 저, 재미있지요? 하니까, 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자,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자, 제주도,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제주도 경치, 자, 아름답다. 자, 보세요. 제주도 경치, 아름답다. 제주도는 뭐예요? 예, 한국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제주도. 예, 한국의 옛날에는, 또는 짱마다. 예, 신혼여행, 제주도가 유명해요. 예, 제주도가 유명해요. 요즘에는 신혼여행,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가요. 베트남도 비슷해요. 그죠? 베트남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또는 짠마다. 예, 제주, 베트남은 어디로 갔어요? 달라다. 예, 달라다에 많이 갔죠? 예, 요즘에는 외국으로, 미용말, 외국으로 많이 가요. 자, 제주도 경치 아름답다 보세요. 제주도 경치가 아름답지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제주도 경치가 아름답지요? 하니까, 여기 문제 보세요. 여기 19페이지 문제 보세요. 제주도 경치가 아름답지요? 하면 대답 어떻게 해요? 짤레테나. 대답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예.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제주도가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자, 한국 음식하고 맵다 보세요. 선생님 질문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한국 음식이 맵지요? 네,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선생님, 베트남에 가보셨어요? 네, 가보았습니다. 베트남 경치가 어때요?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특히 하롱베이 섬에 갔었는데 매우 아름다웠어요. 하롱베이 섬에 갔을 때 느낌을 뭐뭐일 줄 모르다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롱베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하롱베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예, 하롱베이 알죠? 빈할롱. 예, 하롱베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선생님 가보니까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베트남, 선생님 베트남 음식 먹어봤지요? 네. 맛이 어때요? 먹을 줄 몰랐죠. 베트남 음식이 맛있을 줄 몰랐어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을 줄 몰랐어요. 예,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저기 꽁에 꽁이 예, 모난 베트남 라 빈텅토 예, 베트남 음식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먹으니까 예,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두 번째 보세요. 자, 연습 문제 두 번째 19페이지에 있어요. 보세요. 자, 늦다, 오다, 버스, 빨리 출발하다. 이걸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람꺼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왜 늦게 왔어요? 자, 왜 늦게 왔어요? 딸싸오 된, 왜 늦게 왔어요? 버스가 이렇게 빨리 출발할 줄 몰랐어요. 예, 버스가 이렇게 빨리 출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뭐예요?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타서 예, 늦었어요. 이런 뜻이죠. 자, 문장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일찍 오다, 시간 좋은 걸리다. 예,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예, 들어보세요. 선생님, 왜 일찍 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줄 몰랐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자, 왜 일찍 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머터이잔라 모팅 한 시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터이잔라 하이모풋 예, 20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왜 시험을 못 봤어요?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왜 시험을 못 봤어요?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M 콩벨라 티 잘라 뭐예요? 어려워요. 예, 코와. 예, 어려워요. 그래서 왜 시험을 못 봤어요? 하니까 시험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예,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M 콩벳 진짜? 예, 정말 몰랐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이 뜻이죠? 자,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장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예, 집에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아, 이거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이 사진, 여기는, 예, 하노이예요. 하노이예요. 선생님이 하노이에 2004년, 예, 2004년 7월, 하노이에 갔어요. 예, 하노이에 갔어요. 이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비 입고 있죠. 예, 우비 입고 있어요.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베트남의 교통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예, 베트남 교통이, 자, 어떤 꼬베남, 예,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복잡하다, 푹다방. 예, 사람 많아요. 그래서, 꽁이 일라설라 위험. 예, 선생님 생각에 위험해요. 예,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교통이 복잡할 줄 몰랐어요. 예, 복잡할 줄 몰랐어요. 한국도 복잡해요. 예, 한국도 복잡해요. 근데 베트남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위험해요. 저 위험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이게, 이거 누르면 되나? 자, 보세요. 친구들의 생활과 생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1인데, 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교과서에는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쪽 보세요. 예, 21쪽.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자,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배우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뭐, 더 이상 말로. 6개월 됐어요. 6개월 되다. 예, 6개월은 뭐예요? 싸우탕. 예, 6개월 됐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한국에 가고 싶어서요. 예, 한국에 가고 싶어서요. 취미가 뭐예요? 예, 이거 잘못됐다. 사이즈. 예,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여행이에요. 예, 여행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자, 취직하다는 뭐예요? 람비엘. 예, 취직하고 싶어요.
예,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친구들의 생활과 생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더 자세히 여기에 다른 친구한테 질문해서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요. 과소, 예,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예, 오래됐죠. 이거 보세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됐어요. 그다음 보세요. 선생님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요. 예, 가르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선생님 취미가 뭐예요? 저는 등산이에요. 아, 등산이에요. 자, 등산이 뭐예요? 등산이? 예, 아까 배웠죠? 산에 오르다. 예, 산에 오르다, 산에 올라가다, 산에 렌누이야. 예, 산에 오르는 것이 등산이에요. 와, 여행, 취미가 등산이에요. 그럼 건강에 좋아요. 그죠? 네.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번 등산하세요? 한네 번쯤? 일주일에 몇 번, 예, 그러니까 못 두언 라바우니울런, 일주일에 몇번 등산하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예, 네 번쯤 등산해요. 네 번쯤 등산해요. 못 두언 라본런 광 본런, 예, 네 번쯤 등산해요. 예, 선생님 취미가 등산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예, 합느, 어? 예, 띠뚝, 합. 예,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까? 와, 선생님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시대요. 예,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여기에다가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예, 직접, 예, 써보세요. 예, 써보세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물어보고, 예, 써보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책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었는데, 자, 21쪽 있죠? 21쪽. 예, 21쪽 보세요. 21쪽. 자, 여기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이랑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선생님 친구해 주시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 고향은 일본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섬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어요. 그래요? 오키나와가 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오키나와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들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 고향은 일본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섬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어요. 그래요? 오키나와가 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오키나와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들었어요? 자,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어디예요? 예, 옆반.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 이렇게 밑에 있는 섬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가 일본에 있는, 예, 섬 이름이에요. 오키나와. 그제 고향은 일본 오키나와예요.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해요. 근데 오키나와가 제주도보다 더 더워요. 예, 더 더워요. 아마 베트남의 야짱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섬하고 비슷할 거예요. 예, 비슷할 거예요.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는 섬이에요. 섬은 뭐예요? 나오. 예, 섬이에요. 오키나와는 섬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어요. 그래요?
오키나와가 섬인 줄 몰랐어요. 엥 콤비에다. 응. 섬인 줄 몰랐어요. 예, 더, 지금 알았어요. 이런 뜻이죠. 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과일, 과일은 뭐예요? 호박과. 예,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 대야, 그렇군요. 오키나와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자, 따라하세요. 오키나와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오키나와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베트남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베트남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쩌키고 쌍 베트남. 선생님이 베트남 가기 전에 베트남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꼬비엣 알게 됐어요. 짱엔 비엣. 베트남에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선생님은 꽈바이. 예, 꽈 쫌쫌.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그거는 하노이에 예,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알아요? 하이징, 하이징 설라노이띵. 예, 꽈바이, 꽈바이 티에우. 예, 맛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맛있는 과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이게 21쪽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든 연습 문제 보세요.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띄워볼게요. 예, 선생님이 친구, 예,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 제가 선생님이 나에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요. 그래요? 강원도가 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해요.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한 줄 몰랐어요. 예. 한번더 들어보세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요. 그래요? 강원도가 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해요.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한 줄 몰랐어요. 예, 들었어요? 자, 보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이제 이렇게 한국 지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예, 아마 강원도예요. 강원도예요. 이쯤이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선생님 고향이에요. 예, 선생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요. 예, 꽃이에요, 누이? 예, 산이 많아요. 그리고 바다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그러나 산이 더 많아요. 산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강원도는 산이 많아요. 그래요? 강원도가 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예,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가 산이 많은 줄 몰라요. 그죠? 산이 많은 줄 몰라요. 베트남에는 호치민에는 산이 예, 거의 없어요. 예, 북쪽에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라오카이 아니면 사파 예, 거기에는 산이 있어요. 엠코비엣 라 파시팡아 누이 파시팡 베트남의 가장 높은 산 이름이 파시팡이에요. 그죠? 선생님 파시팡에 갔는데 산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예, 그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굉장히 높아요. 절라 하이. 예, 절라 까오. 그리고 자, 산이 강원도가 산이 많아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해요. 자, 감자는 뭐예요? 예, 옥수수는 예, 옥수수예요. 이것이 예, 옥수수예요. 감자는 예, 콰떨. 예, 감자예요. 자,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해요. 유명하다, 놀띵. 예, 유명해요.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한 줄 몰랐어요. 예, 감자와 옥수수가 유명한 줄 몰랐어요. 예, 감자 옥수수가 유명해요. 예, 강원도에 많아요. 닭산아. 닭산이 뭐예요? 예, 특산. 예, 특산물이 있죠. 지방마다 특산물이 있어요. 예, 특산물이 있어요. 예, 특산물이 있어요. 뭐, 야짱. 야짱 같은 데는
해산물 있죠?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유명해요. 선생님이 야짱에 가기 전에는 해산물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해산물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야짱에 가니까 해산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그죠? 자, 뭐뭐 할줄 모르다. 예, 이해해요? 예,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22쪽에 있습니다. 자, 22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22쪽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여기 위에는, 아까 봤던,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거 친구와 대화해 보세요. 친구 고향이 어디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하노이예요. 자, 하노이에는 뭐가 유명해요? 무엇이 유명해요? 선생님 생각에 하노이에는 황기의 호수가 유명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향에 대한 저희 소개를 해보세요. 자, 6번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만든 이야기를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두들 식사했지요? 후엉 씨만 빼고 모두 식사했어요. 후엉 씨는 왜 식사를 안 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자, 들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모두들 식사했지요? 자, 모두들 뭐예요? 예, 떡가, 들은 뭐예요? 예, 이거는 조사예요. 예, 이거는 복수조사인데, 모두 한게 떡가, 이기 때문에 복수조사예요. 자, 모두들 식사했지요? 밥 먹었지요? 이런 뜻이죠? 후엉 씨만 빼고, 모두 식사했어요. 후엉 씨만 빼고, 모두 식사했어요. 후엉 씨는 왜 식사를 안 했어요? 왜 식사를 안 했어요? 옛날에 후엉 라콤 아나. 왜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아야 아이버나 후엉 씨요. 예, 후엉 씨가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콤꺼터이잖아. 아이 후엉. 엠 응애 노이 할라 엠 노이 라쯔띠. 엠 응애 노이 야 후엉 라잘라번 텔라 콤꺼터이잖. 예, 디 안검. 예, 그래서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뭐뭐다고 해요가 뭐라고요? 이네 노이 들었어요. 예, 콤 노이 콤콤 호이트와일 직접 대화한 게 아니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후엉 씨가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뭐뭐다고 해요는 제가 들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예, 후엉 씨가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예,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뭐뭐 빼고는 뭐예요? 예, 누구누구만 하지 않고. 예,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숙제를 다 했어요? 일기 쓰기만 빼고 다 했어요. 일기는 왜안 썼어요? 지금은 바빠서 저녁에 쓰려고요. 자, 들었어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숙제를 다 했어요? 일기 쓰기만 빼고 다 했어요. 일기는 왜안 썼어요? 지금은 바빠서 저녁에 쓰려고요. 자, 들었습니까? 자, 무슨 뜻이에요? 숙제를 다 했어요. 예, 남발 딱. 예, 숙제 다 했어요. 했지요. 다 했어요. 하니까 일기 쓰기만 빼고, 일기 쓰기만 빼고 토야. 예, 다 했어요. 떡가 해줘. 다 했습니다. 일기 쓰기가 뭐예요? 일기 쓰기가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일기. 예, 일기입니다. 자,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개야. 일기 쓰기만 빼고 다 했어요. 일기는 왜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빠서 저녁에 쓰려고요. 저녁에 쓰려고요. 저녁에 쓰려고 예, 아직 안 썼어요. 예, 아직 안 썼어요. 바빠서 저녁에 쓰려고요. 여러분들 일기 써요? 일기 씁니까? 예, 일기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 일기 잘못 쓰는데, 일기 쓰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일기를 쓰고, 예, 한국어로 일기를 써보세요. 자, 한국어로 일기를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한국어로 일기를 써보세요. 자, 오늘은, 뭐, 방학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공부했어요. 뭐뭐 할줄 모르다. 예, 한국어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